스마트폰이 생긴 8살 최성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짜잔 이 스마트폰 예쁜 받침대를 한번 조립해 볼 건데요. 이름은 스마트톡이래요. 자, 그러면 제 이 스마트폰 케이스에다 이거를 붙여줄게요. 저 친구도 이거 붙이고 있어요. 와, 엄청 예쁘죠? 따뜻해야 더 잘 묻는데요.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. 자, 붙이기 전에 물티슈. 일단 케이스를 닫고. 자, 닫고. 얘를 이 스티커를 떼서. 이렇게 생긴 스마트톡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꾹 붙여주고 그러면 엄청 예쁘죠? 친구들, 스마트톡은요 이렇게 한 번만 써서 안 떼지는 게 아니라 제 형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뗐다 붙였다를 반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계속 하다 보면은 안 될 수 있어서 얘는요. 하여튼 제가 스마트폰 케이스가 3개거든요. 거기다가 얘를 떼서 다른 데 붙이고 붙일 수 있어요. 네. 이거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포인트. 유튜브 볼 때 볼 수 있어요. 맨날 아이들이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요. 이렇게 보니까 팔 아프죠? 이렇게 세워서 보면 팔이 안 아플 수 있죠. 네. 그러고요. 이어폰 들고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돌 감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가방 안에서 안고 있고 들고 다닐 수 있어요. 엄청 좋죠? 그냥 갖고 다닐 때는 다시 날씨를 쩔어 뾰로록.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생긴 8살 최성민이었습니다. 안녕!